라디오 딸깍. 오늘 해볼 말은 겜자 타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겜자 타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자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난 그게 정말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이었고, 그런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성인이 돼서 정말 밤새도록 어떤 제약도 없이 게임을 하는 거였어. 이게 내 소원이자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친척 형들이 있었는데 친척 형들이 딱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그 형들은 막 성인이 돼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짱 좋은 컴퓨터 사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게임하고 놀고 그런 생활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더라도 집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가 뭐든지 다 되는 컴퓨터이긴 힘들었어. 그 당시 기술력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완전 뚱땡이 모니터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인터넷 하려면 컴퓨터 키고 네트워크 연결을 눌러야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의 인터넷 세상이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 갑자기 어느 날 인터넷이 아무리 눌러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인터넷 통신사에 전화해 보니까 그 인터넷 연결하는 인터넷 통신사의 그 서버실 같은 건가? 무슨 인터넷 거대한 기계가 있는데 하필 우리 집에 있는 인터넷 선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하니까 선이 빠져 있어서 지금 꼈어요. 이제 될 거예요 하더니 돼. 그런 옛날에는 메이플 스토리를 한다고 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메이플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3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때 메이플 스토리가 하도 유명해서 이게 뭐지? 하고 다운받아서 했어. 게임이 되기는 해. 근데 포탈을 타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돼요. 포탈을 타면 맵 이동을 하면 컴퓨터가 꺼져. 아니, 꺼지진 않아. 컴퓨터가 멈춰. 그래서 강제 종료하고 키고. 맵에서 사냥하다가 이동하면 또 컴퓨터를 껐다가 키고. 그땐 그런 게 화나지 않았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의 기술력이 메이플 스토리 맵 이동하면 그맵 로딩도 못해서 컴퓨터가 작동을 안 멈출 시절의 기술이 있었다는 게참 놀라워. 그 당시만 해도 그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는 멀쩡한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냥 겨우 네이버 찾기 정도만 되는 컴퓨터를 쓰면서 살았죠.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어. 그리고 고등학교 말기쯤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가 그때쯤부터 가정용 컴퓨터인데도 짱짱 좋은 게 생겼어. 막 엄청 크라이시스 엄청 고용량 게임도 하고 엄청 짱짱 멋진 그래픽 카드 있는 게임도 하고 내 생각엔 내가 알기론 그때 막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대가 막 고등학교 갈 때는 컴퓨터 안 써본 애들도 있었어. 컴퓨터 안 써봐서 뭐 이메일 보내는 법, 네이버에서 뭐 첨부 파일 찾는 법 이런 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시골이라 그랬나?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제가 노트북을 샀는데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이제 대학교 가니까 100만 원짜리 삼성 노트북을 샀어. 뭐 다크소울 3 빼고는 그 정도 수준 아니면 웬만한 건다 되더라고. 뭐 집에서 마영전, 뭐 메이플, 다크소울 1, 2, 뭐 스타크래프트 이 정도만 딱 되는 노트북을 그때 얻었죠. 그때부터는 이제 좋은 컴퓨터 시대가 왔죠. 저도 지금 이제 공익 끝내고 번 돈으로 250짜리 본체를 맞춰서 막히는 게 없는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초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하도 그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은 게임 더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딱그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인가 봐.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초중 고등학교 내내 게임하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참 비극적이지. 세상을 사는 한 청년의 꿈이 게임을 하는 거라니. 더큰 업적도 이룰 게 많은데. 그래서 평생 게임만 더 하고 살고 싶은 꿈을 가진 고등학생은 놀랍게도 고등학교 졸업식 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6시간씩 게임을 하고 그 뒤로는 게임을 안 하게 됐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평생 게임하지 말라는 명령만 받고 살다가 이제 그 명령이 없어졌잖아. 그럼 한 1, 2주 게임 하려다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난 이게 이 생각 이때 이 생각을 들었어. 아니 혹시 이런 우리 부모님이 나 초등학교 때 게임하지 마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하셨다면 난 초중고 내내 게임은 안 하고 공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애가 되지 않았을까? 좀 핑계죠. 자기가 안 해놓고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제가 한 발언은. 그래서 난 너무 신기했어. 초중고 내내 게임만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 그것만 바라고 살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냥 질려서 게임을 안 하게 돼.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진짜 재밌는 게임 있으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한근 2주 동안은 게임을 하루에 1시간도 안 했던 것 같아. 하루에 한 40분 하다가 말고 좀 끄적이다가 게임을 하려다가 말고 옛날엔 동물의 숲도 막 8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동물의 숲 3월 12일 날인가 14일 날인가 막 출시됐을 때.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동물의 숲을 2시간씩 했어. 근데 동숲 안 들어간 지한달 됐을걸요, 지금? 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게임이 더 재미가 없고 할 생각도 안 들어. 특히 저는 주말에 한가하면 그냥 침대에 쭉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서 바로 좀만 손을 뻗으면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 근데 닌텐도 스위치를 키는 과정이 너무 싫어. 막상 게임도 재미없어서 제가 최근에 게임 5개를 팔았어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 4개를 중고나라에 팔았어. 지금 게임 한두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숲이랑 4개 있네. 동물의 숲, 대항해 시대, 마리오 카트, 아스트랄 체인 이렇게 있는데 얘네도 안한지 동숲 빼곤 안한지한몇 달씩 됐어. 뭐 오늘 대항해 시대 4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오긴 했지만 참 이상해요.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있잖아요. 저도 일안할 때가 있어. 그럼 하루 24시간 뭐 10시간 잤다고 쳐요. 하루 14시간 동안 게임을 안 해. 그럼 뭐 하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창작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뭐 하지도 않아. 14시간이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요. 너무 불쾌해. 뭔가 힘들어. 이래서 그 가끔 어린 친구들 중에서 갑자기 자수성가한 친구들은 일 중독에 걸린대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 공허를 못 참는데 그래서 일을 억지로 막 하고 그러다가 몸 다치고 정신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근데 조금 웃긴 게 그냥 지금 제가 제 상태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라는 캐릭터의 상태를 보면 상태 디버프 표시가 있어. 게임 울렁증. 게임 현자 타임 이 상태야. 언제 끝날진 몰라. 근데 이 상태가 없을 때, 이 상태가 뜨면 위험한 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있으면 하루 종일 뭔가 찝찝 꿉꿉해.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막 4시간씩 자고, 뭐 실제로 제가 4시간씩 자진 않아도 막 4시간, 3시간씩 자려고 하고 한 3시간 동안 그냥 유튜브 아무 의미 없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고 컴퓨터 앉아서 뭐한 20분 끄적이다가 말고 이러다가 너무 속 답답하고 우울할 것 같으면 산책 갔다 오고 그래. 이건 다 게임 현자 타임이 걸렸을 때 디버프입니다. 근데 게임 현자 타임이 없는 평범한 때라면 그냥 즐겁게 하루 보내다가 뭐밥 먹고 느지막이 게임 켜뭐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한국 게임 말고 그럼 한 게임 2시간 해. 그리고 끄고 산책 한번 하고 좀 누워 있다가 어떻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내. 그러면 하루가 그냥 뭐 재밌다도 아니지만 짜증나지도 않아. 그냥 게임 하루가 잘 가요. 근데 게임 현자 타임이 오잖아. 하루 종일 아 나는 뭐 10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뭐 했지? 밥 먹는 시간 있다 치면 뭐 6시간은 비었잖아. 그동안 난뭐 했지?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막 짜증이 나요. 이게 게임 현자 타임의 악 영향 중 하나 같아요. 그렇다고 게임 하자니 재미없고, 그렇다고 게임 안 하자니 할게 없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몇분 하겠어. 운동을 한다고 해도 몇분 하겠어. 영화를 본다 해도 한두 편 보면 두네 시간인데. 참, 뭐 대학생, 학생이라거나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대학생이긴 하지만 학교를 안 가는 대학생들은 하루 24시간 중빈 시간이 너무 많으면 하루 종일 꿉꿉하고 괴로워. 게임하기도 싫고, 공부는 안 하고.
운동 뭐한 시간도 못 하는 일인데. 아이고. 그래서 전 이럴 때 게임 현자 타임 극복을 위해서 지난 추억들을 생각하는 게임을 해요.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던가, 뭐 트리 오브 세이비어, 귀혼, 던파 이런 거를 옛날에 하던 게임들을 조금씩 끄적여. 그럼 잠깐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아, 이런 게임도 했지. 그러다 한 20분 하다 말아. 아, 게임 현자 타임은 극복이 안 돼, 이건. 이건 그냥 나가서 어떻게든 외부 활동을 찾아야 돼. 뭐전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연애 중이라 데이트하면은 이 하루의 행복이 많이 차오르지만, 만약에 지금 내 연애를 안 했지, 그리고 게임 현자 타임 왔지, 난 진짜 지금 우울증 걸렸어. 게임도 재미없어, 학교도 안 가, 일하기도 힘들어. 지금 구하는 알바는 공장밖에 없어. 이 상황이 우울증 걸리기가 정말 쉬운 때 같아요. 인생에 변화가 없을 때, 게임도 질리고, 목표도 잃고, 할 일도 없다고 여겨질 때. 아, 위험한 일이죠. 또 비도 계속 와서 우울증이 더 하나 봐. 아, 아무튼 이 게임 현자 타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보드랑 각종 비비탄들이 있어요. 뭐 보드 탄다고 해도 한 1시간 있으면 더 힘들어서 들어와. 비비탄 사격도 한 20분 하면은 재미없어서 그만해. 뭐 집에 있는 각종 삼단봉이나 채찍이나 무기 휘둘러. 뭐 그게 좀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났는데, 이 게임 현자 타임을 좀 어루만지고 달래주기 위해서 몸을 막 휘두르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